사실 스포츠 역사의 시작은 단순할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재미삼아 했던 놀이가 점점 경쟁이 붙으면서 정식 경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세월의 덮개를 얹고도 순수한 놀이로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합을 위한 스포츠의 정신과 원형이 살아있는 곳. 봄을 맞이하는 중국 강족에게서 그 흔적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강호와 비경은 원래 첩첩산 중에 있다지만 정말 이런 곳에 마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기가 마을 입구인가 봐요. 여기 지금 행사 준비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빨간 색깔 줄 같은 거를 매달아 놨는데. 초입부터 예사롭지 않은 마을. 여기 마을 청년분이 계시네요. 안녕. 보아하니 그냥 돌이 아닌가 봅니다. 这个是我们的一个我们整个寨子的这个寨神. 강족에게 흰 돌은 태양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구석기 시대 인류는 부싯돌을 통해 우연히 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을 탄생시킨 돌을 숭배하게 되죠. 샤머니즘을 믿는 강족은 특히 흰 돌에 신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마을의 큰 제사인 제산회 역시 이 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을은 마침 중요한 절기인 쾌유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한 해의 평안을 기도하는 쾌유절은 마을의 큰 축제일이자 여인들이 마음껏 치장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장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갓난아기부터 마을 어르신까지 하던 집안일을 들고 와서라도 리허설에 참여하는 것이 마을의 규칙이자 전통입니다. 그렇다고 불만을 갖는 이들은 없어 보입니다. 풍악을 담당하는 남자들 역시 간만에 몸풀 생각에 들뜬 모습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 했는데 외국인도 예외는 없나 봅니다. 일어나가 저 강족 사람 될 것 같아요. 유목민으로 살던 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강족의 전통 복식입니다. 옷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엔 춤입니다.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강족 문화를 제대로 사사할 모양입니다. 한 해 동안
바람이 고르고 비가 순조롭기를 바라는 의식. 연습이라도 허투루 임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인 강족. 이미 5000년 전에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아, 염소다. 안겨. 강족은 산비탈을 깎아 밭농사를 짓고 유목업을 해왔습니다. 미야오. 미야오.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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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야? 오야. 이게 오야. 그 노래 같은 건데 오. 양을 볼 때 하는 것 같으세요. 또. 좋아. 또 봐라. 헤이. 마. 이제 할머니가 염소들 이제 풀 먹이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염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옥수수 그 알맹이로 유인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주위 산만한 염소에겐 옥수수가 최고죠. 아, 같이. 마. 아, 느낌 이상해요. 마. 마. 옆길로 새는 녀석까지 챙기느라 좀처럼 속력이 안 납니다. 뛰가! 뛰가! 아, 하겠나? 다 잔나와! 헐! 뛰가! 아, 저 뛰가, 잠깐만 아파서 와. 같이 메뉴 배워. 카우비. 염소들은 배가 차면 다시 산을 내려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 멀리 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새소리랑 물소리랑 할머니 숨소리밖에 안 들리네. 짜잔. 자연에서 그대로 길러내는 정말 전통식 유목입니다. 갈게요. 이곳은 어쩐지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합니다.